벨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본 모두보이자 사무국장 김홍화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벨라TV는 탈탈탈 출연 이후에 오늘이 처음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탈탈탈 출연하신 지도 벌써 몇 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세월이 참 빠릅니다. 네,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몇 년 만에 한국에 오셨고 제1교포 북송연구회라는 단체의 결성차 오셨는데 이 단체가 제1동포 북송사업을 연구하는 단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북송사업이라는 게 뭐다라는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북송사업이라는 게 제1교포 북송사업이라고 걸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전체적으로는 일본에 사시는 10만 명에 가까운 제1교포들이 그 1959년부터 1984년 사이에 187차에 걸쳐서 배를 타고 일본의 니이가타항을 출발해서 북한의 청진항으로 해서 북한에 가신 이를 제1교포 북송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2차 대전이 끝날 무렵에 일본에 약 230만에서 240만 정도의 제1동포가 있었고 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 당시에는 이미 뭐 북쪽으로 가거나 남쪽으로 가거나 이른바 귀국선을 타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한 60만 정도가 남아 있었죠. 네. 그 중에 약 9만 3천여 명이 그렇죠. 북한으로 간 겁니다. 네. 9만 3,340명 정도 가셨습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북한과 일본이 사실상 밀약이라고 해야 되나요? 묵계라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일본 정부가 주도한 사업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게 지금 사실로 지금 그 국제적십자사나 일본 정부, 그 다음에 일본 적십자사, 이 단체들에서 그때 당시 자료가 50년이라는 그 감금 시간이 풀려가지고 현재 조사한 자료라든지 아니면 또 구소련이죠. 러시아에서 발견된 자료, 또 동유럽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발견된 자료들을 보면은 이 북송 사업이 그 첫 창안자는 그 일본 정부가 창안한 걸로 자료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60만 제1동포 중에 약 6분의 1, 10만 명 정도를 일본 밖으로 내보내겠다. 이런 프로젝트였습니까? 네, 그것은 뭐 자료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 60만이 6분의 1인가 하면 일본 정부는 그 근거로 6명의 한 명이 그때 당시 그 일본에 사시는 제1교포들이 기초수급 생활 생활보호 대상자, 네네네. 기초생활 수급자 받으셨어요. 그리고 이게 그 전후에 일본도 어려운 상황에서 굉장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이분들을 그 6분의 1에 해당한 수위 제1교포분들을 어딘가에 그 한반도를 하여튼 그 보내려고 그런 프로젝터를 구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현을 했고 그게 결국은 처음 시작은 한국으로 보내려 하던 것이 실패를 해서 북한으로 갔고 지금 그 제1교포 북송 문제라는 게 북한으로 보내진 그분들이 그 처참한 인권 문제를 포함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그 인권 개선과 거기에 따르는 또 진상 규명 거기에 대한 구제 조치 이러한 그 포괄적인 부분을 포함해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서도 6.25 이후에 복구 사업에 노동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른바 북한 정부와 그리고 일본 정부 사이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것이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중국 우영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6.25. 네, 6.25. 그 전쟁에 참가한 중국 우영군이 전후 복구 건설이라는 거기까지 참가를 했댔습니다. 그런데 중국 국내 정세가 그 소련 국경하고의 정세 문제가 하면서 30만이 중국 우영군이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본 정부에서 그 적십자를 통해서 일본 적십자를 통해서 북한 정부에 10만에 가까운 제1교포들을 받으라고 그 받지 않겠는가 수용하지 않겠는가 할지 처음에 반대를 했었어요. 그런데 그 중국 우영군이 30만이 노동력이 빠지면서 그 필요성을 느낀 겁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의 제안과 북한의 필요성이 맞아떨어져가지고 이 사업이 진행된 겁니다. 일본 정부는 당시 북한과 정식 수교를 하지 않았고 또 북한을 나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른바 그 산하기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정부 대리인 노릇을 하라고 일본 적십자사를 동원한 것인데 그 문서가 명확하게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뭐 나라를 인정하거나 그것까지는 따지지 않았거든요. 오직 국교 수립이 그두 나라 간이 국교 수립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거를 그 일본 정부가 자기들한테 무엇인가 불리한 점이 있다는 걸 처음부터 그 인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도주의라는 간판이 밑에서 이걸 진행하려고 일본 적십자사를 통해서 국제 적십자사를 중간에 중개역으로 끼우고 그렇게 하고 북한 적십자하고 이 사업을 진행한 겁니다. 지금 170여 차례 배가 왔다 갔다고, 187차례. 187차. 그런데 일본 모두모이자에서 발굴한 자료를 보면 초반에는 거의 일주일 단위로 연락선처럼 네, 배가 다닙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 자료를 이렇게 가지고 나왔는데요. 여기에 지금 보시면 이게 배가 1차, 2차, 3차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에 배가 출항한 날입니다. 1959년 12월 14일. 다음에 딱 일주일 후인 12월 21일. 7을 더하면 12월 28일. 일주일에 한 거의 번씩. 정기 노선이나 네네. 마찬가지였어요. 네. 정기 노선이었습니다. 이것이 일단 한번 중단이 됐다가 다시 계속 재개가 되죠. 네, 재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처음에 예상했던 10만이라는 인원을 기어코 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왜 중단이 됐는가? 북한에 가신 분들이 계속 네. 힘들다고. 그렇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소문이 계속 온 겁니다. 그러니까 가겠다는 지망자들이 줄어든 겁니다. 저청년이 계속 지상의학원이라고 계속 선전을 해도 이제는 가시겠다는 분들이 없었던 겁니다. 초기에는 거의 매번 1,000명 정도의 네. 인원이 북송선을 탑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1968년부터 1970년까지 이게 중단이 됩니다. 네. 여기 이게 보시면 이제 처음에 배 1,000명씩 거의 1,000명씩 타던 인원이 벌써 이제 한 3년 후부터는 인원이 이렇게 다 줄어듭니다. 200명, 네, 100명, 100명 뭐 뭐. 이렇게. 그래서 이거 줄어들었는데 일본 정부가 기어코 지금 여기까지 합계가 인원이 안된 겁니다. 10만에. 그래서 다시 1971년부터 1984년까지 재개를 해서 9만 3,340명에 가까운 인원을 약 10만에 가까운 초기에 계획했던 인원을 다 성공적으로 말하자면 일본의 계획대로 다간 겁니다. 작년에 김정은을 상대로 바로 북송 사업과 관련해서 소송을 제기하셨죠. 네, 소송을 도쿄 지방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거는 2018년 8월 20일에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사이에 이 북송 사업이라는 게 일본에서는 굉장히 정치적인 부분도 있고 해서 겨우 작년에 2021년 10월 14일에 재판정이 열렸습니다. 변론 재판이. 그리고 올해 2022년 3월 23일에 판결이 났습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모두모이자가 제기한 소가 기각당했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네, 기각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 재판에서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 원고인 다섯 분이 1억 엔의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은 그게 기각된 것보다 더큰 의미가 있는. 원고 다섯 분은 북송선을 탔다가 탈북해서 현재 그렇죠. 일본으로 네, 오신 분들이요. 오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다섯 분이 한 사람당 1억 엔의 소송을 냈는데 그것이 기각이 된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부분, 아주 그 의미가 있는 이 북송 사업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 데서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은 인정, 죄가 있다고 도쿄 지방법원이 판결 내린 겁니다. 이 판결문 중에 우리가 핵심적으로 꼼꼼하게 살펴봐야 할 대목이 있다면 어떤 아, 그 대목입니까? 부분입니다. 한국 분들도 포함해서 아셔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 중요한가 하면 그분들이 김일성을 찬양해서 일본에 사시는 재계포들 중에서 김일성을 찬양해서 간 분들인데 그 무슨 그렇게 중요하게 문제가 있냐 이렇게 있고 일본에서는 뭔가 이분들이 뒤에서 이런 커다란 음모가 있을 걸 모르고 자발적으로 갔다 네. 그렇게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게 거대한 거짓 선전과 기만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죄라는 걸 이번이 도쿄 지방 법원에서 딱 밝힌 겁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문제 제기하시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자기가 좋아서 북송선에 탔는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게 과연 말이 되느냐. 네, 조총련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아니, 조총련뿐 아니고 일본 국민들도 그렇고 네. 그 북송 사업에 대해서 대체 알고 계시는 분들이 아 북한에서 인권 침해 승은 북한이 그런 나라니까 북한하고 해보라. 왜 우리 여기에 와서 이렇게 그 복잡하게 놀고 또 본인들이 스스로 갔는데 네. 본인들 책임이 아닌가. 그런데 이번에 일본 법원은 일본 정부, 일본 적십자사에 확실히 책임이 있다라고 판결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러니까 대상을 찍지는 않고 북한과 조총련을 비롯한 그러니까 북송 사업에 관여된 6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 북한 정부, 조총련, 일본 적십자, 북한 적십자, 국제 적십자위원회 이 6개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 6개 단체를 저희가 앞으로 6개 단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이 전개됩니다만은 이번 재판에서 어느 부분이 중요한가 하면 북한과 조총련 그의 거짓 선전이 있었고 그게 죄라고 딱 밝힌 겁니다. 그러니까 제1교포들을 일본 밖으로 몰아내기 위해 사실과 다른 얘기를 그렇죠. 허위 사실을 고의로 유포한 주체가 일본 정부일 수도 있고 일본 적십자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국제 적십자일 수도 있고 거기 등으로 다 네. 들어가는 그렇죠.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 관련 단체 6개 단체가 결국은 그 애에 다 들어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일본 국민, 또 일본 정부나 적십자사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일본 국민들은 아직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양심적인 사람, 그러니까 이 재판이라는 우선 재판이라는 걸 이해하시는 분들, 재판정에서 이거 사실로 증명된 이거의 중요성을 아시는 분들은 이미 전에는 인식을 그 이제처럼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갖고 이렇게 부정적인 영향을 가시는 분들이 이번 재판을 통해서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고 본인들이 다시 이걸 북송 사업에 대한 공부나 그걸 다시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인식을 가지시는 분들이 맞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냉담한 태도를 배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 계속 그 활동의 한 부분이 진상규명을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게 진상규명이 돼야지 북송 사업으로 간 분들이 인권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여기에 중점을 두고 계속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본 적십자사에서는 북송 사업 자체를 가장 큰 업적으로 생각해서 아직도 대형 사진을 본부에 걸어두고 네. 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참 제가 그게 일본 적십자사라는 굉장히 멋있는 건물입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현관에 딱 들어가면 이쪽에는 이제 적십자 역사 그 이게 양력 같은 그런 연대별 그게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딱 문을 본 가운데 크게 제1교포 북송사업 배가 있지 않습니까? 부두에서 한호하는. 처음에는 만경봉호가 아니었고 나중에 이제 만경봉호로 바뀌죠. 네, 근데 그 처음에 배, 처음에 그 소련제, 소련 배 네. 그걸 그 이제 일본에서 큰 한영 사업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네또에서 제1교포 북송 사업이라 하시면 그게 다 나옵니다. 그 사진을 딱 가운데에 자기들이 업적으로 그 제가 그걸 보면은 참 반성이 언제면 될까? 제가 가슴이 아프고 아직도 그랬습니다. 문제라는 것을 일본 적십자사는 인정하지 않았다라는 네, 그렇죠. 뜻이네요. 네, 저희들이 그 사죄를 좀 하시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좀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가도 지금 살아계시는 분들 그분들을 구출하기 위한 근데 그게 아무런 답변도 없습니다. 국제 적십자사는 답변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국제 적십자사는 우선 뭐 문건 국제 적십자사에 저는 참 이 말을 유튜브에 공개를 하면서 걱정스러운 게 혹시 이거로 해서 문건을 다 소각시키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는가 하는 위구감도 가지면서 아, 증거 인멸을 할 네네. 가능성도 있다. 그런 위구감도 감시면서 그래도 인도주의의 가장 그 아름다운 의미가 있는 활동을 하시는 적재적십자위원회에서 이렇게는 하지 않으시라는 믿음을 아직은 조금은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국제적십자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북송사업에 관한 모든 자료를 공개를 하시고 저희들이 한국이나 일본에서 활동하시는데 저희들은 그겁니다. 처음부터 죄가 있다고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우선 그 진 자료를 봐야지 옳고 그름을 우선 가려야 되는데 그 자료를 지금 볼 수가 없는 상태가 있어서 거기서부터
협력을 해주셔야 되고 아직까지 그런 협력도 부족하시고 또 국제소식자사가 사제와 함께 현재 본인들이 전에 진행된 사업의 인권 구제를 할 수 있는 분들에 대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도 하시지 않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은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서두에 북한에서는 처음에 제1교포들이 오는 것을 반대했다. 이유는 자본주의 물을 먹고 자본주의 체제에서 어쨌거나 생활을 해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북한 체제를 뒤흔들 수 있다라는 위기의식을 느꼈으리라. 이것은 이제 짐작이 가는데요. 제가 그동안 상당히 의문이었던 것은 왜 북한에 가면 엄청난 인권 탄압이 있고 뭐 거주 이전의 자유 뭐 기타 이제 인권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수많은 제1동포들이 북송선에 탔는가. 여기서 두 책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테라오 고로와 세키 키세가 쓴 두 번의 책입니다. 이 책이 제가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다 일본어로 읽었고요. 지금 한국에서 글을 쓰는 사람이 책임감과 중요성에 관한 걸 그 보여주는 아주 교훈적인 책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지금 고려대학 북송사업 프로젝트를 하는 데서 이 책을 한국어로 번역해서 출판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 하면 우선 북송사업은 조총련과 일본 메디아가 지상의락원, 지상의락원이라고 북한을 프로파간다를 네. 했고 거기에 무료교육, 무상교육, 무상치료, 무료주택 그걸 선전을 했잖아요. 일본의 제1동포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을 선전을 했습니다. 네, 대학도 공짜로 보내주고 집과 그렇죠. 음식, 밥을 공짜로 준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 자기가 희망하는 선택지. 네, 의료도 무료다. 네, 의료도 무료고. 그런 하여튼 일본에서 제1동포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그 부분을 선전한 겁니다. 일본은 그런 상당시 어떻게 됐는가. 제1동포들이 이 철도 역전에게 청소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역전. 그런 직업도 제1교포들은 못 받았어요. 제1교포들은 그런 차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받지만 책이 무엇이었는가? 이제 박사님이 이야기하신 세키 키세 선생님이라고 이분은 이제 제1동포 분이십니다. 제1교포 분이 락원의 꿈은 깨져서 이러한 책을 북한에 갖다 오시고 사실을 쓰신 겁니다. 이분은 그전까지는 조총련에 간부였죠. 그렇죠. 조총련 분이신데 이분이 굉장한 활동가였었습니다. 굉장히 선진적인 분이죠. 근데 이분이 북한에 갔다 오셔서 이 북송 사업이라는 게 지금 잘못 진행되고 있구나. 그러니까 진실을 알리고 거기에서 가시겠다는 분들만 보내가야지 이렇게 지상의 락원이라고 거짓말을 잔뜩 해서 이거는 잘못된 것이라. 그래서 그 북한이 본인이 체험하신 느낀 거를 책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은 일본에서 조총련과 함께 조총련에서 이분을 내쫓으시고 일본 공안 스파이라고 이렇게 해서 아주 매도를 하셔가지고 이분을 책을 얼마 못 팔았어요. 못 팔렸어요. 이 집은이 책이. 그런데 테라오 고로라고 하시는 이 카리스마가 있고 잘생기시고 이러한 일본 공산당에 계시는 이분이 그때 일본 공산당원이자 역사학자. 역사학자며 와세다 대학 중퇴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식도 있는 분이 이분이 같은 시기에 세키 선생님하고 같은 시기에 갔다 와서 정반대되는 책을 쓰신 거예요. 38도 선의 북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거기에는 북한이 얼마 몇 년 후면 일본을 따라 앞선다. 뭐 북한이 경제 성장과 그 다음에 먼저 가신 분들이 뭐 생활 형편 뭐 이렇게 아주 그 지상의 그야말로 지상의 파라다이스다 이러한 책을 쓰세요. 그래서 그렇게서 이제 전국에 강연도 다니셨어요. 그 일본 전국이 뭐 밀었으니까 그래서 또 이분이 그걸 또 책을 일본 메디아가 싣고 그 뼈에다가 살을 더 붙이고 그 이때 일본 공산당 그리고 일본 사회당 제1야당이었죠. 아니 아니 일본의 모든 당이 참여를 했습니다. 북송사업은 그 보내려는 거기에는 일본의 그때 당시 모든 당이 정당이 자민당부터 뭐 다 하셨죠. 그래가지고 이 책이 북송사업을 배로 타신 약 10만 명의 80%는 이 책을 읽으셨다 합니다.
그렇게 그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1999년에 사망했는데 네. 사과라든가 반성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참그 유감스럽게 생각하시는 게 그분이 이 책이 잘못됐다는 다른 책도 쓰시지 않으셨어요. 근데 도중에 일본 공산당을 그만 탈퇴하셨어요. 탈퇴하셨는데 도중에 본인이 책과 본인이 많은 분들을 선전해서 보냈잖아요. 그게 사제의 글도 안 남기시고 메시지도 안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책 얘기가 나온 김에 여쭙자면은 이 모두무이자의 일본 대표이신 그 가와사키 에이코 이분은 제1동포였다가 고등학교 때 북송선을 타고 이제 갔지요. 가셨다가 이제 탈북하셔서 지금 일본으로 가셨는데 자기의 생애를 기록한 자전적 소설이라고 해야 되나요? 북으로 간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게 자전가 본인의 이야기와 본인이 주변에서 가장 처참했던 본인이 가슴이 아픈 그러한 분들이 이야기를 쓰신 책입니다. 100% 본인이 이야기가 그 아니고 주변에 이제 친구분들, 주로 이제 제1동포 북송 그렇죠. 교포들의 얘기가 그 책에 그렇죠. 많이 같이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신 네. 같은 처지 분들이 본인이 가장 가슴이 아픈 물론 많지만은 그 가서 최고 어려웠던 그 당시에 목숨을 잃은 가서 몇년 만에 목숨을 잃은 그 젊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쓰신 겁니다. 그 책은 일본어판이 처음에 나왔고 작년에 한국어판이 출판이 됐습니다. 영어판도 준비하고 계시다고 네, 지금 들었어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금년에 냈던 북한 요지경 책도 지금 일본 모두모이자에서 번역 및 출판을 맡아주시기로 했습니다. 네, 제가 좀뭐잘 못하는 일본어지만은 최선을 다해 출판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아무래도 일본은 탈북민들이 적고 일본 사회에도 북한이 가장 북한하고 가까운 나라가 아닙니까? 또 80년대, 90년대 초까지는 한국보다 북한하고 일본 사이 관계가 굉장히 밀접했고 네, 특히 일본 사회당이 아니 적극적이었죠. 사회당뿐이 아니라 뭐 정치, 경제, 문화 다 합니다. 정치, 경제, 문화. 1987년도 이때도 NHK에 북한 학생 선행공정 학생들이 공연을 했고 일본하고 북한의 경제 수치 수립액이 5억을 넘었습니다. 그가 뭐그 중국보다도 더 활발히 일본하고의 교류가 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게 현재는 그렇게 밀접한 교류가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에 북한의 진상을 정말 진실된 부분을 아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북한 여시경 장원재 박사님이 쓰신 책을 좀 일본에서 출판하려고 초보적인 일본어 번역을 하려고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일본에서 북한으로 가신 분들은 북한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고 오시기 때문에 속살이랄까요? 정말 일본에서 간 교포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이죠. 제1교포 북송연구회 10월 6일 날 발족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떤 단체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일본에서 하고 한국에서 보면은 북송선을 타고 62년 전에 북한으로 가셨던 분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하신 분들이 한국이 더 많으셔요. 일본보다는. 또그 연구자분들도 한국에 더 많고, 그래서 일본에서 저희들이 하는 활동과 비슷한 활동을 또 비슷하면서 또 한국으로서의 특징이 있는 여러 다른 분야의 활동을 포함해서 한국에서도 그 북송사의 진상 규명과 또 연구가 굉장히 이 자료가 적어요. 우선은 뭐 무엇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옳고 그른 걸 가르치자면 이거 연구가 먼저 선행이 돼야 되지 네. 않습니까? 그게 하나도 안돼 있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그렇죠. 있어야 네네. 판단과 평가를 할수 그렇죠. 있는 네.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안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국 쪽에는 그걸 중심으로 한 그걸 활동을 하는 단체를 좀 이번에 10월 6일에 발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많은 분들이 성원을 보내주시고 또 협력도 해주시고 또 이분들이 하시는 활동을 지켜도 봐주시고 많은 그 성원과 응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엔과는 어떤 연계 사업이 없습니까? 많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북한 인권이죠. 큰 의미에서는 북한 인권입니다. 북한의 민주화. 그 속에서 한 부분의 제1교포 북송사업 인권을 지금 현재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에서도 같습니다. 유엔도 북한이 많은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범 수용소 문제, 어린이 여성 문제, 어린이 문제 뭐 그런 부분이 한 부분으로서 저희들이 북송 사회 인권 문제를 유엔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엔에서 2014년 북한 유엔 인권 보고서가 제1차 보고서가 나왔지 않습니까? 거기에 젤교포 북송 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지적하고 있는 큰 의미에서의 랍치라고 딱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명쾌하네요. 네네 그 정말 그 조사를 많이 하셨고 이제까지 그 어떤 단체에서도 북송 사업에 대한 그러한 정의를 분석을 내리지 않았는데 제일 처음에 발족한 그 북한 인권 그 위원회 조사단 특별보고관님께서 책임진 그 팀이 세계적인 많은 증언과 조사를 해서 딱 그렇게 밝히셨습니다. 그럼 단체 이름도 제1교포 납치북송연구회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좀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건 좀 개인적인 네.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말하자면 인권이라는 게 정치하고 굉장히 밀접하지 않습니까? 네. 또이 북송 문제라는 게 굉장히 그 첨예한 문제입니다. 국제사회에 가지고 나가도 첨예하고 일본에서도 날카롭고 한국에서도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희들은 그 서두르지 않고 우선은 모두가 함께 이 문제를 주시해서 우선은 연구를 하면서 후에 또그 연구 다한 다음에 또 누군가가 그 옳고 그르고 또 그게 재판정이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면서 가는데 1차적인 단계에서는 너무나도 이 활동하는 단체가 정치적이나 또 감정의 여러분들이 그 인식의 부담이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젤교포 북송 네. 연구회라고 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치 중립적인 아, 팩트 그렇죠. 위주의 명칭이군요. 객관적으로. 네. 네네. 어떤 분들이 이 제1교포 북송연구회 활동에 좀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까? 또 국민들로부터는, 한일 양국의 국민들로부터는 어떤 그 지지와 성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네, 우선은 뭐 연구자분들이 우선 저희 탈북민들은 아무래도 영향력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 한국에 있는 이번에 발족하는 북송 재개법 북송 연구에도 학술적인 부분에서는 약합니다. 아직 물론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북한에서도 졸업하신 분이 대표를 하시지만은 그러니까 많은 이런 학술적인 부분에서 지식을 가지신 분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빠른 시일 안에 많은 분들이 동참하셔서 빠른 시일 안에 이게 자료가 연구가 돼서 제가 있다면 이 1차에 북송선을 타고 가신 당사자분들이 살아 계실 때 담은 그 관여한 단체들이 사죄의 말 한마디는 받으셔서 한을 조금은 푸시고 좀 기쁜 마음으로 인생이 그 너무나도 한만 가지고 가시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고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재정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 또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에서 협력과 또 응원도 지치지 않습니까? 활동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에 또 많은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서두에 재판 얘기 마무리 질문으로 좀 드리겠습니다. 기각했다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아까 판결문에는 사실상 관련 단체의 책임을 인정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떤 거를 인정하고 어떤 거를 기각했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러니까 책임을 인정하기보다는 지금 그 북송 사업이 거짓 선전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그 누구도 이 세상에 당사자들 A는 우리와 같은 분들 A는 거짓 선전 있었다는 부분을 다 인정을 안 하세요. 대다수의 분들이. 그걸 이번에 재판정에서 거짓 선전이 있었으며 그것이 죄라는 걸딱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제까지는 주장이었는데, 네. 지금부터는 확정된 팩트. 사실이다라고 얘기할 그렇죠. 수 있겠네요. 네네. 그 이제 자료로 딱 재판 자료로 남은 겁니다. 그 다음에 기각은 왜 됐냐면, 일본 법에 의해서 민법 49조에 있습니다. 불법 행위의 20년이라는 시효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났다고 판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관한 다른 그 분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등법원에 지금 항소를 그 3월 23일에 판결이 났고 4월 4일에 그 항소를 할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승산이 없는 게 아니고 법 일본의 법조문에 있는 안에서도 다음번이 이길 수 있는 승산이 있기 때문에 저희 변호사단 선생님들이
지금 고등법원에 항소를 하시고 그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북한에서 살았던 생활, 그동안은 실질적으로 일본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죠. 공소시효가 그동안은 정지된 걸로 봐야 그렇죠. 한다. 네. 이런 법리겠군요. 네, 일본 그 민법 49조에 전문이 이제 헌법에 공소시효 20년이라는 헌법 전문이 있고 그 밑에 단 본인이 불법 행위를 당했다는 걸 인지를 한 날부터 다시 20년. 그러니까 이거 탈북민분들이 일본에 들어오셨어도 그 오신 날부터 해도 20년. 또 본인이 들어오셨어도 탈북민들 중에서도 이 북송사회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아 내가 거기서 응? 그렇게 소화서 잘못해서 갔구나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지 않다는 걸 인지한 순간부터 20년.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밝혀내야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가 이제 고등법원에서 해결해야 될 해서 재판의 승소로 이끌어갈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송서 탔던 탈북민이 계시다면 3월달에 2022년 3월에 난 판결문을 보고 네. 아 내가 불법 행위의 희생자구나라는 것을 인지했다. 그래서 소를 제기한다. 이런 식의 법리도 뭔가 성립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지금 일본 쪽에 일본어로 된 판결문을 지금 한국어로 번역하고 있고 또 그 영어로 번역하는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금 한국 단체에서 그거를 이제 배포도 하셔가지고 자 한국에서도 그렇고 일본에서도 그렇고 재판을 하시고 싶다는 분들은 또 우리가 한국에서도 변호사단을 모아가지고 재판 법정 활동을 벌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판도 시민운동도 앞으로 큰 성과 거두시기를 기대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